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예, 광고 보고 좋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세축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이 정말 피곤한 표정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니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좀 표정만 봐도 참 국장이 쉽지 네. 않았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네. 힘드셨나요? 오늘 새벽에 자다가 깼을 때부터 무슨 일이고 이런 말이 육성으로 나왔는데 네네. 오늘 한국장도 정말 힘들었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작년에 좋았던 종목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바사삭 부서지는 하루하루였거든요. 네. 특히나 고 PER 업종들은 피하고 그래도 PER이 좀 낮은 성장주 업종에 뭐 특히나 뭐 미디어 업종에 일부 베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도 좀 같이 무너지니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곡소리가 났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부터 그 전화를 받고 잠을 깼습니다. 네.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받는 순간에 네. 뭐지 하고 눈을 뜨고 보니까 뭐 마이너스 5자가 보이고 네. 막 마이너스 5%씩 빠지고 카카오도 빠지고 뭐 미디어 엔터 쪽도 엄청 빠지고 좀 네.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려 구글도 전일 한 4.5%가 빠졌는데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전반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고 PER 업종들뿐만이 아니라 작년 한 해 동안 주도주로서 자리를 매김했었던 빅테크 기업들 전반적인 조정이 좀 크게 나왔고 한국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유독 더 많이 흔들렸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유독 좀 많이 빠졌던 건가요? 중국의 경우에는 오늘 약보합 정도로 결국엔 마무리를 했는데 한국 증시 특히나 코스닥이 좀 거세게 하락폭을 보였고요. 일본 증시도 한 2% 정도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최근 조정폭 대비해서는 한국 최근 누적으로는 한 일주일 동안 한국이 가장 큰 조정을 받았던 시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저희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희 뭐 오른 것도 없는데 우리는 네. 맨날 약하다가 밀리니까 같이 밀리고 네.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좀 뭐 그렇게 안 생각하시나요? 뭐 홍콩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밀리기만 하고 그쵸. 여기서 또 밀리고 예, 하다 예. 보니까요. 그런 네. 뭐 그나마 한국장은 네. 뭐 예, 알겠습니다. 네, 뭐 계속 네. 아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네. 일단 오늘 시장 뭐 중국 시장 포함해서 어땠는지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중국 증시 상해 종합 증시는 오늘 0.25% 하락한 3,586포인트로 끝났고요. 심천 지수는 0.1% 하락한 2,481포인트, 그리고 홍콩 항셍 지수는 0.7% 상승한 23,072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다만 항셍 테크 지수는 8,000포인트를 오늘 잠깐 터치를 했는데 네. 이게 2016년 수준까지 돌아온 상황입니다. 2015년 말과 16년 수준이라면 중국이 망한다에 베팅을 했었던 그 시기였었는데 지금 2016년도 시기 수준까지 항셍 테크 지수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중국 증시도 오늘 굉장히 힘든 하루였지만 그래도 빅테크 기업들 항셍 지수는 그래도 소폭 괜찮은 편이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 증시는 장중에 1%까지 밀렸었는데요. 광저우 지역에서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한 뭐 20bp 정도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 확대 정책이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 나오면서 상해 종합 증시는 마이너스 1%에서 0.25%까지 낙폭을 좀 축소하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시장 전반으로는 그동안의 강세를 보였던 에너지 섹터들 이 오늘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광핵이나 중국 핵전과 같은 원자력 에너지 업종들은 아주 짧은 조정을 끝마치고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친환경 업종 중에서는 수소의 대장주였던 시노팩서커가 약 2% 정도 반등을 했고 금품과기가 1.4% 정도 반등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홍콩 증시에서는 빅테크 기업들 전일에도 규제가 나왔었는데 그 규제로 인해서 전일 좀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들이 오늘은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전일 찰리 멍거 부회장이 알리바바 중국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30만 주 추가 매수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텐센트의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41만 주 정도를 추가 매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텐센트와 알리바바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소폭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순이익 추정치가 최근에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전해진 백주 기업들 오늘 큰 한 2%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위 실업이라든지 중국 국제항공이라든지 아니면 CTG 면세와 같은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들도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계속해서 중국 전역에 좀 퍼지면서 이런 소비주 업종들은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요즘에 뭐 미국 시장도 뭐 어제 그랬고 오늘도 네. 또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오늘은 좀 선녀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네. 밀렸다가 좀 반등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항셍테크 같은 경우에 워낙에 작년에 많이 밀렸었기 때문이지만 뭐 이럴 땐 좀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네. 참 뭐 우리나라 시장만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좀 중국 시장이 좋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어떤 뉴스가 또 있을까요? 한국 시장에도 같이 좀 엮이는 이슈기도 하고요. 중국 홍콩에서도 좀 같이 관련이 있는 이슈인데 최근에 전일 기준입니다. 차이나 모바일이 미국에서 상장되어 있다가 상장 폐지가 되고 상해와 홍콩에 동시 상장이 됐는데요. 네네. 최근에 IPO 규모가 작년에 한국 기준으로만도 약 20조 원 어치의 신규 자금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증시가 이제 강세장이다 보니까 수급을 빨아들여도 크게 영향이 없었던 그런 이슈였는데 한국도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있지만 홍콩 그리고 중국에서도 작년과 이어서 올해도 IPO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만 시장의 체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는 IPO 자체가 시장의 수급을 전체적으로 빨아들이는 안 좋은 이벤트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이고 있어서 이 IPO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차이나 모바일은 원래 미국에 상장되어 있었고 홍콩에도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미국에서 가장 먼저 블랙리스트로 선정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모바일 기업들 그리고 이 통신사 기업들이 각국의 정보들을 중국 정부에게 넘긴다라는 의혹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중국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직접 할 수 없게끔 만들었었던 이슈가 있었는데 이 차이나 모바일이 중국에 상장을 하자마자 홍콩에 있는 자사주를 약 전체 유통 물량의 10% 정도를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차이나 모바일이 전일 7% 정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최근에 가장 이슈가 있었던 거는 센스타임입니다. 지난 12월 30일에 상장이 됐었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상장 첫날에 14% 상승했고요. 그 다음날 33%, 그 다음날 41%, 그 다음날 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15%가 빠졌었는데 오늘 장 중에 14% 마이너스인 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리고 장 마감을 하고 보니까 플러스 14%로 끝났더라고요. 최근에 중국의 특히나 홍콩의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수급적으로 굉장히 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센스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IPO 하면서 수많은 자금들을 끌어들이고 나서 상장 이후에 충분하게 매도 물량이 나올 때까지는 증시의 모든 수급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 차이나 모바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센스타임의 경우에도 홍콩에서 상장했던 기업들 중에서 역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였거든요. 그리고 2010년 이후에 홍콩 상장한 것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콩 증시 전반적으로 수급이 악화됐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서 약 12조 원 정도의 공모 자금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삼성 과거에 10년 전에 약 4.9조 원어치의 삼성생명 있었죠. 공모했을 때 네. 대형주 예, 그 예, 예. 이후로 최대 규모인데 이번에는 그거의 두 배 이상이 12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최근에 카카오페이가 1.5조 원 정도의 규모의 공모 자금을 유치를 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에 코스피가 3,050에서 2,920포인트까지 약 130포인트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의 8배, 9배 정도 되는 규모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1, 2주 동안은 특히나 2차 전지 업종에서 수급의 이탈이 강력했고요.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많이 빠져나갔었는데 최근 안 그래도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는 와중에 이런 대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한국 증시가 1월 말까지는 좀 불리할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네네. 홍콩뿐만이 아니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IPO가 대여들이 많이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 대여들이 상장을 하는 구간에 증시의 체력이 강하지 않다면 수급을 빼앗기는 혼자서
수급을 다 흡수해버리는 악재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처럼 증시의 체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IPO 대여 상장을 앞두고 나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총 자금 모집이 12조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와,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네요. 상단으로 상장을 하면 100조 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100조 원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 정도로 큰 규모의 회사. 순식간에 4위 정도에 올라가는 네, 거죠? 그렇게 되고 이번에 12조 원 정도의 자금을 어쨌든 증시에서 자체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다고 해서 코스피 지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같은 지수 내에서 이 회사를 소화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장하고 매도하는 충분하게 이 자금이 매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증시는 좀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겠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조 정도를 충원하고 지금 10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예상한다 그러면 네.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도 뭐 100조는 택도 없죠. 요즘 많이 밀렸기 때문에 네. 뭐 50조 이하로 지금 내려오지 않을까 시가총액은 안 봤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거의 두 배짜리가 1월 달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공모로 네.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네. 제가 지금 준비해 오신 자료를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 한국 시장이 작년에 이렇게 IPO가 20조 원이 있어서 네. 정말로 돈을 많이 좀 쓸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제가 알기로도 평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금액으로 네.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 30조를 예상한다고 해요. 네,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 10조 원을 떼가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일단 증시에서 흡수를 해야만 하는 돈이 30조 원이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수급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30조 원이 아니었으면은 네. 뭐 삼성전자나 네. 뭐 다른 회사들,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수로는 사실은 여기에 공모 자금이 들어간다고 지수가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너무 크다. 네. 걱정을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계적으로 좀 비슷한 일들이 펼쳐졌나 봐요. 보통 증시가 활성화되는 구간에 IPO가 많아지고요. IPO 부분에서 홍콩도 작년에 약 48조 원 정도 상장을 했는데 올해는 한 60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지금처럼 체력이 약해진 증시의 상황에서 대여들이 상장을 하면 증시는 개별 종목들은 특히나 휘청거릴 수가 있겠다. 지수 자체는 영향을 크게 받지 않겠지만 개별 종목 단에서는 수급을 많이 빼앗길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니까 이제 배터리 기업들에 있던 자금들이 어차피 추종을 해야 되니까 네. 뭐 ETF도 그렇고 네. 특히나 배터리 기업들이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수급으로만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 이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팔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다시 담아야 되니까 네. 수급적으로 그런 요인이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 새로운 기업이 상장되는 거는 뭐 기업 전체로 봤었을 때는 경쟁력 강화로 보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긴 하는데 단기적으로 막 30조 원이라는 숫자를 들으니까 좀 무시무시하긴 합니다. 그렇죠. 작년에 개미 투자자들이 100조 원 조금 넘게 샀거든요. 그런 이게 30조를 흡수를 하려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금인데 지금 현재 증시에서도 개미 투자자들이 연초 이후 대주주 양도세 계산한 이후로 약 4조 원가량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네. 시장 속절없이 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많이 사시더라고요. 개미분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점점점 줄어가는데 수급은 다른 곳으로 옮겨져가는 것이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도 시장이 좀 많이 밀렸는데 네. 오늘은 사실 어제 미국장을 좀 많이 좀 반영했죠. 맞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뭐 지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다우지수는 약 1.07% 하락한 36,407포인트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3.34% 하락한 15,100포인트 예. 그리고 S&P 500은 1.94% 하락한 4,700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지난 12월 FOMC 결과 회의록 이 결과 발표가 있었거든요. 연준 이 회의록을 열어보니까 거의 모두가 매파적으로 변해버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올해에는 기준금리 2.5회, 2회 혹은 3회에 올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4차례 금리 인상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특히 테이퍼링이 3월 정도에 끝날 건데 그 3월 FOMC에서 바로 기준금리를 할 확률이 70% 정도로 예측이 된다라고 이제 시장 전망이 나오면서 긴축과 더불어서
시장의 성장은 멈춰 있는데 긴축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우려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미국의 고 PR 업종들뿐만 아니라 PR이 그렇게 높지 않은 빅테크 기업들도 한 3%에서 4%가량 하락을 했었고요. 또 그 연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했던 게 이 노동시장의 개선 속도를 봤을 때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양적 축소,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축소를 이제 빠르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어제 ADP에서 이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를 했었는데 전달에는 비농업 고용지표 50만 명이 늘어났고 이번 달에는 40만 명 증가의 발표가 하겠지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80만 명 증가가 나왔습니다. 네네. 고용지표가 80만이 네, 나왔죠. 예.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고용지표는 너무나도 좋았고 실제 내부를 까보니까 제조업도 좋았는데 특히나 서비스업이 굉장히 좋았고 그중에서도 이 접객, 뭐 호텔, 레저와 같은 서비스업종 이 지표가 너무나도 잘 나왔기 때문에 아, 이제는 우리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겠지라고 마지막 보루로 기대고 있던 고용이 너무나 잘 나와서 이제는 더 이상 양적 완화 정책을 기대할 수가 없겠다라는 시그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스트리밍 업종들 위주로 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네. 어제 소폭 강세를 보였던 거는 필수 소비재, 유틸 에너지 업종들 뿐이었고 나머지 업종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왔어요. 네. 고용지표가 뭐 거의 뭐 더블을 나오면서 네. 또 말씀하셨지만은 의사록도 나오면서 네. 지금 세 번이 아니라 네 번 얘기가 네. 또 나오고 있는 데다가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게 대차대조표 축소 얘기도 살짝 나온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 지금까지는 대차대조표 축소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사고 있으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네. 사는 속도를 좀 줄이는 뭐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방향이었는데 그것만 걱정하고 있었죠. 예, 실제로. 이거를 줄이는 건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줄인다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일 것 같은데 네. 설마 대차대조표 축소 말 그대로 뭐 채권을 내다 이제는 지금까지 사왔는데 뭐 내다 팔거나 네. 아니면 보유하던 자산을 내다 팔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확실히 좀 놀랄 것 같은데요. 그런 네. 얘기들만 나와도 시장이 지금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 할 거다라는 전망은 없지만 어쩌면 금리 인상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체대조표 축소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테이퍼링 그러니까 매입하는 속도를 축소시키는 것들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연준이 지금까지 찍어냈던 채권들을 다시 이제 회수를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2014년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이제 종료하고 나서 첫 번째로 금리 인상했던 게 2015년 12월이었고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했던 것도 한참이 지난 2017년 10월부터 약 2년에 가까운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대차대조표 축소가 금리 인상과 거의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겠고 더불어서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지금까지 모두 다 양적 완화 정책, 화폐를 찍어내서 지금까지 시장이 올랐던 거였는데 이제는 그만 찍는다도 아니고 이제는 그 돈을 모두 다 회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아주 굉장히 화들짝 놀랐던 것 같고요. 다만 인플레는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 같고 병목 현상은 올해 상반기에는 끝날 거라고 봤지만 이것도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될 거다라고 발표가 나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업종들만 소폭 강세를 보였던 그런 하루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에도 2021년처럼 공급망 병목 현상은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판단도 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는 항상 2022년 상반기에는 병목 현상이 줄어들 거야라고 립서비스를 항상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연준 회의록에서는 2022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병목 현상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이 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만 하는데 여기에 고용이 너무나도 잘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시계열을 빨리 하고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까지 연준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신호가 나오면서 전일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사실은 대차대조표 축소 이야기만 아니라면은 네. 기준금리 인상하거나 테이퍼링 같은 거는 우리가 다 마음속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제 긴축 발작이라고 하죠. 긴축 발작이 오면은 역사적으로는 사는 사람이 결국 승자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하필 또 대차대소 축소라는 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격적인 축소는 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 과거 사례에서는 물론 과거의 경우에는 그 이전 2014년 테이퍼링 이후에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했던 게 17년 말부터 그 2년 동안이었는데 처음에 대차대조표 축소가 나오고 나서 이 나스닥 지수는 약 3개월 동안 한 15% 가까이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물론 거의 매년 나스닥은 고점 대비 10%에서 15%씩 조정을 한두 차례는 늘 겪었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때 당시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더 가파른 속도로 대차대조표 축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연준의 이 말하는 스탠스를 보자면 2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금리 인상하고 나서 한참 뒤에 시작을 하는 거가 아니라 금리 인상과 동시에 대차대조표 축소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좀 동시에 나왔던 것 같고요. 물론 지금의 연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 친화적이고 시장과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경기가 훼손되는 걸 확인을 한다면 이 시계열 속도를 굉장히 늦출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성장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 연준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게 좀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3%대로 빠진 게 참 오랜만이지 않았나 네. 생각이 되는데 개별 주식들의 충격이 더 셌죠? 지수보다. 그동안에 보통의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주도주는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 구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어제는 그동안의 모든 주도주들이 동시에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순간이었고요. 다만 연준이 이 생각보다 매파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시장 친화적이다라는 기대뿐만이 아니라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봤을 때 굉장히 경기가 좋았던 작년 3월 달에 1.74를 기록을 했거든요. 찍었었죠. 예. 네. 근데 현 전일 기준으로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7을 잠깐 뚫고 1.688 정도로 내려왔는데 경기가 굉장히 확장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주 가파른 속도로 그 전고점을 뚫고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빅테크들의 조정은 아주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연준이 새로운 대체대조표 축소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더 이상 과열되기는 어려운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빨리 한다 그랬으니까 달러는 좀 강해졌을 것 같네요. 그래도 전일 최근에 이걸 시장이 미리 반영을 해서 달러 인덱스가 소폭 강세를 보였다가 전일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1% 정도 해서 한 96.2 정도 수준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다른 국가의 통화들이 조금 소폭 더 약세를 보였고 어제는 엔화가 조금 더 강했던 그런 하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원달러도 1200원을 네. 뚫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네. 1180원, 1170 몇 원 있다가 쫙쫙쫙 올라가더니 내려오면 좀 살려고 그랬는데 아 뭐 기회란 없다 이제 쭉쭉쭉 올라갔는데 뭐 그래도 뭐 해외 주식 투자한 분들은 우리 달러 포지션이 좀 올라가서 조금 해지가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네. 조금 이제 하락폭이 좀 완만해지면서 다시 좀 기간 조정 후에 올라가는 시장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세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이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